안녕하세요. 우리 한주 동안 성악개미 여러분들 잘 보내셨는지, 또 어떠한 투자를 하셨고 얼마나 수익을 내셨고 혹은 궁금했던 건 뭐가 있는지 또 한 주를 알아보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성악개미 분들이 여전히 은행주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이번에 또 한 주 동안 산 그 매수 상위 종목들을 보니까 대다수가 은행주들이 랭크되어 있는데, 네. 먼저 첫 번째로는 최근에 유동성 위기가 오히려 높아졌던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를 많이들 사셨어요. 네. 상위 50위 중 12 종목의 비중 중에서 17.6%나 지금 차지하고 있고, 네. 그리고 2위에는 장기 국채를 담고 있는 ETF죠. TMF가 올라왔습니다. 네. 3위에는 이 역시도 한 10% 가깝게 샀는데 나스닥 100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SQQQ. 그러게요. 근데 이 기간 동안 사실 시장은 올랐기에 아마 손실을 보셨을 것 같고 이 종목을 네. 매수하셨다면 네. 그리고 4위에는 BMO 마이크로 섹터 US 빅뱅크 인덱스 3X 레버리지 이거 역시도 이제 미국의 상위 10위, 10개 종목 은행주들을 담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3배 레버리지를 받기 때문에 이 역시도 은행주를 투자하고 싶으셨던 분들이 담은 ETN이다. 5위에는 블룸버그 천연가스 서브 인덱스의 일간 수익률 2배를 추종하는 ETF 보일이 올라와 있고요. 네. 그다음에 7위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마소가 올랐습니다. 네. 8위는 지난주에 이어 또 나왔네요. 미국의 대표 배당 성장 ETF인 슈왑이 올라와 있고 네. 그리고 9위는 미국 대형 은행주, 제가 DC에서 많이 본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아메리카. 네. 네. 10위는 미국 지역 은행주인 팩웨스트. 이 종목은 잘 몰랐거든요. 네. 근데 이 은행주도 많은 성악개미 분들이 매수를 했어요. 네. 다시 말해서 이걸 쫙 봤을 때 네. 은행주에 투자를 정말 많이 하셨구나. 어떻게 보면 수익을 냈을 수도 있지만 이게 좀 건전한 투자법일까라는 데에는 좀 의구심이 들던데요. 네. 자. 그 우선은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은행주 투자가 이렇게 빠질 때는 투자하면 안 되고 맞아요. 지난주에 그러셨죠. 네. 오르기 시작했을 때 증자가 더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사도 된다 여기 있잖아요. 네. 지금 약간 그런 조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 투자자들 대단하다. 아, 또 그 타이밍을 곳에 또 정말 완전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네. 그래서 쭉 보니까 보시면 1등, 4등, 9등, 10등 네 개가 은행주 관련 맞아요. 쪽이에요. 근데 참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이 대형 은행에 있어서 3배 레버리지 ETF를 샀어요. 이게 시총 상위 10개 종목을 10%씩 담은 거라면서요? 네. 근데 이게 3배 레버리지예요. 이걸 이제 제가 좀 팁을 드리자면 저희가 지금 미국 은행주를 들여다보는 시각은 이렇습니다. 우선 첫째는 중소형 은행주 투자는 조심하자.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으니까. 그리고 예금이 빠져나갈 수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니까 이럴 때는 어떤 위기가 생길 수 있고 그 실리콘밸리 은행처럼 자기 자본을 다 깎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리스크가 높고요. 네. 그렇지만 대형 은행주는 저희가 판단하기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대형주에 대한 투자는 괜찮은 건데 네. 이게 주가 같이 빠져줬잖아요. 그랬죠. 예. 근데 레버리지가 모든 은행들이 다 있기 때문에 사실은 중소형주를 사는 것보다 대형주를 레버리지를 사면 네. 망하지만 않는다면 자기 자본이 안 깨진다라는 가정이 들어가면은 똑같은 수익을 올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대형주 은행주 투자를 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 근데 이제 문제는 레버리지이고 어느 정도 비중을 투자하냐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비중을 조금 적게 가져가시고 대신에 조금 한 1년 정도 가져가셨을 때 수익이 날 수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 네. 예,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또한 그냥 개별 종목 하나를 투자하지 마시고 항상 우리가 얘기해 드리는 게 좀 분산 투자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은행 자체가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그 상품이 예, 이용되니까 예, 뭐 은행 자체가 자기 자본 5 가지고 예, 100을 운용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레버리지라서 레버리지 그 회사가 괜찮다는 생각을 한다면 레버리지 투자 나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들여다보는 게 만약에 근데 이게 어떤 금융위기와 연결이 될 거라는 걱정을 한다면 은행주 투자를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게 다 망가지니까. 근데 저희가 들여다보니까 유럽은행에 있어서
제일 먼저 얘기 나왔던 게 CS 나왔었고 요즘에 도이치 얘기 나오고 있고 근데 제가 들여다보니까 망할 확률은 거의 없다. 아. 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뭐 특별한 어떤 섹터에 쫄림 현상도 없고 그다음에 예금에 대한 안정성도 높고 그리고 유동성도 풍부하고 또 이자율 해징도 돼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유럽은행이나 또 미국의 대형은행이나 문제가 별로 없다. 그래서 여기는 투자를 해도 되니까 이걸 레버리지를 써서 투자를 하는 건 어떨까 이렇게 되고요. 숫자로도 저희가 계산해 보면은 그런 답이 나와요. 네. 그 대표적으로 이 대형 은행주 말고 전체 모든 은행을 다 포함시킨 XLF라는 ETF가 있어요. 그 ETF의 상승 여력을 계산해 보면 그 위험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네.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걸 붙여서 적절한 가치를 계산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걸 계산해 보면은 어떤 숫자가 나오냐면은 상승 여력이 한 25% 정도 나와요. 근데 리스크 프리미엄을 5% 반영했었을 때 그런데 위험도가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걸 5%가 아니라 7%를 반영을 하면은 상승 여력이 마이너스. 예. 하락전환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리스크에 따라서 이게 너무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네. 투자를 좀 안 하시는 게 나은데 근데 이제 뭐 BFH라든지 또 아까 BNKU 이런 대표적인 큰 은행들 대형주들 그러니까 BFH는 금융주 가장 큰 거 25개 아, 50개 이렇게 네. 투자하는 거고요. 아까 BNK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개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의 상승 여력은 리스크 프리미엄 5%를 반영을 했더니 50% BFH는 네. 그리고 BNKU는 70% 더 높아요. 그리고 리스크 프리미엄 7%를 반영을 해도 상승 여력이 BFH는 17% 정도 나오고 BNKU는 거의 뭐 한 30% 이상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물론 또 30%인데 그게 레버리지 3배니까 3, 곱하기 3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차라리 그냥 대형 10개 은행의 레버리지 3배짜리가 오히려. 더 괜찮은 투자가 아닐까 뭐 그렇게까지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은행주 투자는 지금 타이밍에서 들어갈까 말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 타이밍인데 안 망한 은행에 세이프하게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살짝 레버리지를 쓴다.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아까 말씀했던 BNKU 같은 거 네. 또는 뭐 다른 ETF를 좀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면 그냥 레버리지 안 걸고 그냥 BFH를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은행주를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꿀팁을 전해드렸습니다. 현 구간에서는 눈여겨봐야 될 시기가 맞다. 그리고 내가 매수를 정말 원한다면은 분산 투자할 수 있는 상품으로 그리고 대형주 위주로 대형주. 하는 게 좋겠다. 사실 저는 그 CS랑 도이치뱅크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이거 대형주들도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을 했는데 지금 그 위험률을 반영해 봤을 때에도 여전히 주가 상승이 나타나는 거 보면 네. 괜찮은 투자예요. 대형주는 그래요. 근데 이제 중소형 은행주들은 네. 리스크 프리미엄이 뭐 5%, 7%, 11% 하잖아요. 그러면 막 급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답이 없으니까 물론 단타로 뭐 아까 보니까 주가가 막 십몇 프로씩 오르고 또 어떤 거는 막 50%씩 오르고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게 하루살이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정확한 정답이 없기 때문에 중소형 은행주 투자는 정말 트레이더의 야수의 심장으로서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저희 힙한 래퍼는 안정적인 투자를 또 건전한 투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언을 드렸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했던 질문을 한번 도와드려 볼게요. 저희 한 분이 두 가지의 질문을 동시에 드렸는데 먼저 첫 번째부터 드리겠습니다. 최근 영상에서 대출 증가율을 근거로 침체 가능성이 낮아지고 주식시장을 좋게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근데 최근에 은행들에게 자금을 풀어준 이유는 경기부양 목적이 아니라 금융권의 리스크를 줄여주기 위한 거 아니었냐. 따라서 은행들이 수익성만 따져서 이거를 대출로 돌리고 다시 유동성을 풀게 된다면 오히려 모럴 해저드 혹은 물가를 또 높여서 악순환을 갖고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주셨거든요. 네, 그 모랄 해저드라는 것은 도덕적 해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대출을 하지 말아야 될 때 대출을 해주는 거라는 거잖아요. 사실 그건 아니죠. 현 구간에서는요. 네. 네. 그래서 사실 대출을 해줄 만한 데다가 대출을 해주는 것은 모랄 해저드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어쨌든 기본적으로 시장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하죠. 파웰 의장이 또는 미 연준이 너무 고집을 부려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너무 늦게 올렸다. 맞아요. 늦게 올렸어요. 그랬더니 또 너무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오니까 너무 빨리 많이 올렸다. 아직까지도 떨어뜨리지 않고 있다. 네. 그냥 결국은 이거 다 놓치는 거 아니냐. 이게 결국 미 연준과 미국 정부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상승한 것만은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걱정을 했던 부분이 이제 예금이 많이 빠져버리면 지금 예금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네. 예금을 가지고 대출을 해주거나 예금을 가지고 채권을 사거나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채권이 너무 듀레이션, 그러니까 길이, 만기가 너무 길어진 경우니까 들고 가면은 손실이 없는데 네. 팔아야 되면은 평가 손실이 나는 거죠. 금리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어떤 리스크가 생겼지만 그건 사실 은행의 고유 업무라기보다는 은행은 대출을 해주는 게 맞죠. 예금을 받아서. 네. 그래서 요즘에 보면 상당히 놀라운 데이터들이 대출이 빠르게 오히려 늘어요. 아, 진짜요? 네, 예금이 빠지는데 대출이 늘어요. 그래서 이걸로 좀 많이 생각을 해봤더니 은행권이 꼭 굳이 그 장기 국채를 들고 있지 않으려고 하고 오히려 고유의 어떤 일인 대출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거는 모랄 해저드가 아니죠.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가 아니죠. 네.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 고객의 펀드멘탈을 평가를 했는데 괜찮아. 대출을 받을만 했다. 그러면 대출해 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디에서 데이터가 나오냐면 지금 가계 연체율 추이를 보시면은 2%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숫자가 정말 위기가 터졌을 때가 3%대 중반 이상이거든요. 네. 지금 2%밖에 안 되니까 괜찮다라고 보여지고 또 기업 대출의 연체율은 1%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없고요. 많은 분들께서 최근에 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 대출 중에서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문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지금 그 규모를 저희가 계산해 봤더니 전체의 GDP 중에서 약 한 11.4%가 이런 대출이에요. 네. 근데 그 안에서 작은 은행들이 대출해 준 게 거의 한 7.86%입니다. 그럼 이제 그게 전체 대출을 해준 금액이에요. 네. 근데 과거에 금융위기가 터졌었을 때 어느 정도가 부실이 되냐면 그 중에 아무리 많이 부실돼봤자 10%. 아. 그러면 7.86 곱하기 10 하면 0.78. 그죠? 여기에 그것이 전부 다 빵이 되지 않죠. 아무리 계산해도 50%는 건지겠죠, 부동산. 그러면 곱하기 0.5 하면 결국 답은 0.4%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0.4%가 손실로 잡힌다 하더라도 은행권의 어떤 그 자기 자본이 다 날아가지를 않아요. 왜냐면 지금 현재의 위험 가중성 자산 대비해서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 규모가 13%가 넘어. 그럼 13% 중에서 0.4% 정도 날아갈 수 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대출 안 해준다? 이게 오히려 더 모랄 해졌대요. 도덕적 해인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은행이 제대로 좀 대출을 해주는 것 같은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런 그 부동산 담보 대출 같은 경우에 네. 가상금리가 일시적으로 확 올라갔었다가 지금 다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 연준이 금리를 0.25% 올리겠다라고 결정하기 전에 네. 이게 가상금리가 많이 올라가서 4.75에서 5.0 지금 이제 올렸잖아요. 그때 싹 올라가가지고 30년 모기지 금리가 6.9%까지도 올라갔었어요. 근데 금리를 올리자마자 오히려 그 가상금리가 떨어지면서 이 모기지 금리가 6.9에서 6.4로 떨어졌어요. 6.5% 오히려. 그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제대로 이제 조금 신용에 돌아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비정상적일 때는 금리 연준금리 플러스 알파를 많이 올려요. 네. 예. 왜냐면 불안하니까. 근데 미 연준이 금리를 올렸는데도 오히려 떨어졌다는 건 가상금리를 낮추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남는 장사라는 거죠. 그래서 은행이 대출을 해주고 있고 그게 잘 굴러가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최근에 보니까 이 통화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 시장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가 없는 타이밍이고 더 큰 리스크가 생길 수는 있지만 그 정도까지 생길 때까지는 한참의 시간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출을 늘려주는 게 맞는 타이밍이다라는 거고 너무 많이 늘어나면 나중에 문제가 터지겠지만 네. 지금은 늘려도 은행권의 펀드멘탈이 좋아지는 상황이고 여기에 따라서 경제도 안정적인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 연준이 감당해야 되는 리스크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갈 수 있어서 너무 지금 현재의 이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시는 것이 더 안 좋다.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랑 많은 분들이 오 이제 대출이 줄어들고 예금이 줄어드니까 대출이 줄어들고 대출 심사가 나빠지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스탠다드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터프해지기 때문에 대출이 안 일어나고 이게 경기 침체로 연결이 되고 이게 이제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오히려 예금이 줄어들었는데 본연의 일을 하다 보니까 대출이 자연스럽게 잘 일어나고 여기 가상금리는 떨어지고 리스크는 작아지고 경제는 안정적이고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희는 그럴 확률이 지금 점점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 구독자님의 마음을 뭐 정확히 아는 건 아닌데 네. 대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일반 기업들, 사기업들은 힘들거나 돈을 못 벌어서 파산하게 되면 그냥 그 기업의 문제로 남겨두는데 은행은 워낙 이 국민들의 돈이 몰려있는 거고 나라의 돈이 있다 보니 정부 차원에서 혹은 나라 차원에서 개입을 한다는 게 뭔가 그만큼 심각한 상황인 거 아니야? 괜히 이 정책이 미봉책, 엄마를 오줌 누기처럼 네. 그냥 순식간에 단점만 해결하려는 거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안 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런 상황까지 처하지 않았다. 그렇죠. 가계와 그러니까 개인들과 기업들의 펀드멘탈이 튼튼하다면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면 잘못된 거죠. 네. 근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의 문제는 정부예요. 오히려 가계와 기업들의 어떤 펀드멘탈이 상당히 튼튼하다. 그렇다면은 그 리스크를 가계와 기업들한테 좀 더 전가하는 게 오히려 더 맞는 전략이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구독자분이 더 큰 리스크가 생기면 어떡하지라고 걱정을 했는데 그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리스크를 오히려 더 낮춰주는 효과를 갖고 오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엔. 네. 네 제가 완전히 맞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네. 네, 유동훈 본부장님의 의견을 네. 듣고 싶은 거니까 네. 네, 이렇게 두 번째 질문 해결해 봤고 이분께서 그 다음으로 또 여쭤본 질문이 네. 생산성 향상이 인플레이션 재상승의 쿠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결국 시장 전반에 다 해당되는 내용인데 어떤 기업들이 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해서 그 기업의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할 거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덜 가요. 이해가 조금 부족합니다라는 의견 주셨거든요. 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인플레이션을 그 낮추는 효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건 무슨 얘기냐면 단가를 낮추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물건의 가격이 낮아지면은 매출이 덜 일어나니까 네. 이게 수익이 덜 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좀 이해가 잘 안 갈 수가 있어요. 왜 그럼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느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드릴게요. 네. 자, 애플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애플이라는 회사가 애플 핸드폰을 가지고 모든 걸 사고 팔고 할 수 있게 됐어요. 네. 그러면서 단가를 왕창 낮춰줬어요. 네. 근데 애플은 엄청난 마진을 챙겨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마진을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비용 조달의 어떤 리스크나 코스트를 낮추는 거죠. 비용 절감 효과를 낸 거네요. 그렇죠. 규모의 경제를 일으켜서. 그러니까 모든 회사가 예를 들어서 10개만 만드는 거하고 네. 10,000개를 만드는 거하고는 다르죠. 엄청나게 틀리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애플이라는 회사가 핸드폰과 여기 관련돼 있어서 시장 점유율 20몇%를 잡아먹으면서 엄청난 서비스를 해주고 매출을 일으키게 돼 규모로 엄청나게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마진은 축소될 수 있으나 계속적인 이익을 창출했다는 거죠. 근데 사실 마진도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애플 같은 경우에. 단가는 떨어지지만 그렇다고 손해를 보고 단가를 떨어뜨린 건 아니네요. 애플은 플랫폼이라서 단가도 안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조장하지도 않았고 인플레이션 낮춰주지도 않았지만 정말 많은 회사들이 여기에 들어오면서 인플레이션 낮춰주는 효과를 했고요.
근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비디오를 빌리는 렌탈 서비스를 다 없애버렸잖아요. 네. 그러면 그 부동산 필요 없죠. 네. 거기에서 일하는 직원도 필요 없죠. 그 다 자르면서 시장을 갖고 오니까 인플레이션을 왕창 낮춰주죠. 아, 오프라인을 온라인으로 바꾸면서. 그렇죠. 그래서 왕창 낮춰주면서 얘는 성장을 하는 거죠. 자, 전기차도 마찬가지예요. 테슬라가 왕창 갖고 와요. 네. 단가 낮춰요. 네. 그렇지만 엄청나게 커지니까 지금 전기차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코스트와 내연기관을 만드는 코스트가 훨씬 차이가 나거든. 엄청나게 싸게 만들 수 있거든. 그러니까 단가를 낮춰주니까 마진을 유지가 되면서 크죠. 나머지 회사 망하는 거지. 요즘에 보면 뭐 포드라든지 대부분의 어떤 대형 내연기관 차만 만드는 회사들은 네. 전기차 쪽은 우리나라는 지금 수익이 나는데 다른 많은 회사들이 수익이 안 나. 특히 일본 자동차들은. 그러니까 결국은 단가를 낮춰주면서 시장을 잡아오니까. 네, 점유율을 늘려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소비자들은 오히려 플러스고 기업은 수익을 더 많이 내고 이렇게 되는 거죠. 박리담의 느낌이네요. 약간 맞나요? 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죠. 애플의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했고 네. 넷플릭스의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고 테슬라의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고 그래서 앞으로 예를 들어서 생산성을 높여주고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온다. 뭐 이번에 엔비디아가 뭘 발표를 했는데 엄청나게 매출이 늘어날 수 있고 다른 회사들이 다 나가떨어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킬러 애플리케이션이 나온다. 자,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지금 기업의 이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효과를 가지고 오는 것이 혁신이고요. 네. 그 혁신이 일어나면서 다른 기업들이 도태되고 이 회사가 성장을 하고 이렇게 되면 그 회사의 기업은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한다. 그래서 그런 산업과 기업들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표에 맞는, 그러니까 의도가 맞는 기업이었기 때문에 주가 상승도 더 클 것이다라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질문까지 도와드렸고요. 세 번째, 이 구독자님은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발전의 가격에 메리트가 있을까요? 환경적인 측면을 제외한다면 전혀 메리트가 없는 게 아닐까 궁금합니다.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그래 환경을 보호하는 건 좋아. 근데 가격적인 메리트가 많이 떨어졌는데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이 질문인 것 같거든요. 예,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아까 넷플릭스 얘기했고 뭐 대형 기술주들 얘기했고 그 회사들의 주가는 폭발적으로 10배, 100배 상승을 하면서 시총이 그쪽으로 많이 쏠렸죠. 네. 그리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경쟁 회사들은 다 도태됐었어요. 자,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천연가스인데 어쨌든 간에 저희는 이제 석유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여러 가지 에너지원이 있어요. 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석탄이에요. 에너지 중에. 네. 근데 그건 다 도태될 거야. 그죠? 그리고 그 시장이 천연가스가 커버를 하던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가 커버를 하던 하게 될 거예요. 또 좀 더 나아가면 심지어 석유, 천연가스까지는 아니지만 석유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가 그걸 커버를 하기 시작할 거란 말이죠. 자, 가솔린 수요 중에서, 석유의 수요 중에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동차와 트럭이 40%예요. 근데 그게 다 내연기관 차에서 전기차로 바뀌었다고 쳐봐요. 네. 그러면은 석유의 수요가 어떻게 되겠죠? 줄죠. 줄죠. 그러면 그 석유를 안 쓰면 뭔가 에너지를 창출해줘야 되잖아요. 전력을. 네. 그것을 신재생 에너지로 하는 거죠. 그러면 시장 규모로 보시면 돼요. 지금 석유와 가스 시장의 전체 시장 규모가 지금 현 시점에 올해, 작년에. 얼마냐면 자그마치 7조 달러예요. 7조 달러. 9천조 정도 돼요. 네. 자, 근데 태양광 시장이 작년에 사이즈가 얼마냐면 네. 1,600억 달러예요. 1,6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뭐 200조. 그러면은 석유 시장이 태양광 시장의 40배야. 네. 태양광 시장이 앞으로 얼마나 커질지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단가 때문에 뭐 경쟁력이 없다 이게 아니고요. 시장의 규모가 얼마나 커질 거냐예요. 그래서 지금 신재생 에너지의 시장의 규모는 만약에 이제 그 석유 시장으로 계산하자면 연 성장률이 한 4%대. 근데
신재생 에너지의 연성장률은 최소 15%. 최소 15%. 예. 그게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디 시장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어요? 신재생. 가스 시장이 아니라 신재생이죠. 그래서 환경적인 측면으로 보지 마시고 규모의 경제 차원에서 시장 규모의 커짐으로서 보시는 게 중요하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인플레이션 낮추는 효과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면은 규모가 커지면서 단가를 낮춰줘요. 이미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석탄 에너지만큼의 효율이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죠. 코스트 차원에서. 그러면 결국 이게 커지면 점점 더 낮아지죠. 그럼 효율이 더 높아지죠. 네. 또 신재생 에너지라는 건 계속 리뉴어블 에너지니까 계속 가는 거죠. 태양광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효율이 높아지겠어요. 그럼 시장이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신다면 저희가 봤을 때 지금 신재생 에너지 종목들 뭐 퍼스트 솔라라든지 진코 솔라라든지 용기 실리콘 우리나라의 한화 뭐 자솔라 통미 다촌유 에너지 캐네디안 솔라 등등등 쭉 있어요. 근데 이런 회사들이 지금 얼마나 마진을 만들어내고 있고 얼마나 성장을 하는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천연가스 가격이 떨어져서 이거를 안 산다. 이거는 아니고요. 규모가 얼마나 커지는지, 생산성이 얼마나 향상이 되는지, 효율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여기에 초점 맞추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아마 이 구독자분께서는 그런 마인드셨던 것 같아요. 둘 중에 싼 게 더 많이 손이 가니까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했으니 이쪽으로 조금 더 수요가 쏠리지 않겠어요? 라는 건데 생각해보면은 천연가스를 쓰지 않고 신재생만 써야 하는 그런 시장이 더 커지고 있다라는 것. 그렇죠. 천연가스는 오염이나 공해를 하는 부분이 적어요. 네. 그래서 중간 개투를 해주는 거죠. 아. 그러니까 구원투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대체품 같은 느낌이었네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전체 시장 중에서 천연가스 시장보다도 이 석유 시장이 더 크잖아. 그러니까 이 시장이 얼마나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갈지를 보시고 이것과 비교를 하셔야죠. 전체적인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잖아요. 그렇죠. 석유 이러한 개솔린이 아닌 신재생 에너지로 얼마만큼 전환이 될 것이냐. 그쵸. 그 시장 수준 맞춘다면은 지금 이 천연가스 가격 하락이 과연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겠느냐. 큰 영향이 아니죠. 특히 지금 테슬라를 보시면 테슬라가 발표하는 내용이 그거잖아요. 네. 자기네들은 전기차를 만드는 거고 그 전기차의 전력을 생산하는 것을 리뉴어블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로 하겠다라는 거고 그 신재생 에너지를 저장을 하겠다라는 거. 맞아요. 그래서 계속 굴러가게. 그러니까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경제 총 생산을 늘리겠다. 엄청난 얘기죠. 만약 진짜 그게 이루어진다면 네. 여기 관련되어 있는 이 모든 업종들 다 사셔야 돼요. 전기차, 전기차 부품, 거기에 또 연결되어 있는 신재생 에너지, 저장장치 이 큰 이 경제 체인을 꼭 들고 가셔야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지 천연가스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천연가스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큰 그림을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투자 포인트가 될 만한 정보들이 너무나 많이 쏟아졌어요. 뭐 이런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공부해 보시고요. 그리고 유동 본부장님이 매일같이 영상 올리면서 그날의 시황과 어떤 종목들이 좋을지 그런 투자 의견도 전해드리니까 많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궁금한 점들은요 저에게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한 주간 서학개미 분들의 궁금증 그리고 투자 패턴 알아봤고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올게요. 안녕. 안녕. Okay. 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 배분 본부장 유동원입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현재의 글로벌 증시 상황 속에서 다양한 투자처를 찾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희 본부는 현재 알고리즘을 활용한 글로벌 자산 배분형 랩 시리즈 세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동원 글로벌 자산 배분 랩은 알고리즘을 통해 산출된 다양한 자산군의 분산 투자로 낮은 변동성의 수익 창출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두 번째, 유동원 글로벌 홈런 랩은 소규모 자산에 집중된 전술적 자산 배분 전략을 활용하는 적극적인 수익 창출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세 번째, 유동원 글로벌 안타 랩은 자산의 50%를 채권, 금 등 저변동성 자산에 투자하며 각 자산군마다 내재된 위험을 분산시키는
전략적 자산 배분 전략을 활용하는 저변동적 수익 창출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저희 상품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 방법을 통해 연락 주시면 응대해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변동하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투자처를 찾고 싶은 분들은 저희 본부에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